요 복숭아 사왔어, 당장하는 거. 아이고, 우리 영감이 최고네. 이렇게 네. 비싼 걸 사가 오셨나. 응? 네, 아이고, 제가, 너무너무 고마워. 네, 제가 깎아 가올게. 천도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할머니가 금세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. 영감하고 한 평생 살아도 과일 하나 안 깎아줬대. 이거 마트 샀는데 맛있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한번 당신 먹어봐. 내 물 털라고 이리 비싼 건 처음이다. 이제 비싸게. 9천 원 같으면 이거는 비싼 게라. 사랑하는 영감, 요것만 잘 싸고 있어. 자, 사랑한 당신자, 한번 먹어봐. 이거 뭐 둘이 처음이다. 결혼하고 그래, 처음이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깟 복숭아 하나가 뭐라고 웃음까지 띠며 잘 먹는 할머니를 보니 가슴이 따끔거립니다. 맛있어요. 입맛이 좀 보세요. 예. 아버지가 오늘 되게 걱정 많이 하셨어요. 하루 종일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. 식사 아침에 바빠 한 숟갈도 안 먹고 왔는데 천하 장사도 뭐 안 먹고는 힘 못 쓰나고 밥을 먹어야 억지로 따는 거 먹어야지. 야. 아내의 병원비 모으느라 아끼기만 했는데 왜 진작 해주지 못했을까 후회가 앞섭니다. 할아버지 진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. 그거는 괜찮고 내가 있나마 잘해줄게요. 뭐든지 뭐 그 소문 참는 것도 좋지만 뭐 큰 비싼 걸 못 사봐도 사오라고 얘기하면 사줄게. 모처럼 생기가 도는 할머니 얼굴을 보니 할아버지도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데요.